옆에 사람부터 챙겨야 돼요. 아, 명심하겠습니다. 안 좋아요. 그걸로 인해서 본인도 건강을 잃어. 아. 돈이 중요하지 않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혼자서 바빠지면서 돈 때문에 나는 바빠. 나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옆에 사람 없어져. 우리 개띠분들. 예스. 94년생 31살 개띠생들인데, 이분들한테 문서지기, 합격문서가 좀 들어와요. 직장에서도 합격문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로이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합격문서. 문서에는 이 지문서가 아니야. 합격문서야. 직장의 합격문서, 뭐 사회에서 내가 합격문서야. 공무원도 합격문서고. 그 합격문서들이 많아. 단! 준비했던 사람만. 그쵸. 단! 준비했던 사람. 단! 4년 준비한 사람. 4년 이상 준비한 사람, 4년 이하 준비한 사람은 XXX. 미리 얘기했다. 1년, 2년 준비했다고 치부렁거리면 죽는다. 결실을 맺겠다라는 얘기예요. 노력 끝에. 그러니까는 운이 높지, 좋지, 시작하는 운세지, 인생의 새로운 시작, 초심이지, 처음으로 발돋움인 거야. 안정세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면서 31살, 32살, 운이야. 쭉 내가 노력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쭉 평탄한 길을 가겠다. 내년에서. 그 부분이 조금 있어요. 여자분들은 단지 속상한 거는 인연, 연분, 사랑 때문에 떼응을 해. 땜을 한다는 거는 그냥 누러 그냥 헤어질 거니까. 이거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풀어. 82년생, 43살. 자, 부동산, 영업, 영마, 보험, 설계사, 이런 영업직을 가지신 분들은 역마에는 기본 갖춰졌어요. 대물이 보여. 특히나 중장비 운전하신 남자분들 같이 건축 업종의 건설 건설장비. 현장, 약간 그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다. 오. 괜찮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약간 보이는 직업성은 해외 쪽에 같이 연결된 업종들, 엔지니어링인데, 예를 들면 조선소 같이, 급유, 정유. 정유 쪽은 아니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건 엔지니어링이 아니잖아. 네, 조선. 기계, 네. 큰 기계를, 설비나 기계를 만지시는 분들, 설비업을 하시는 분들도 재물이 붙다. 내년에 그쪽이 활발해지겠다. 54살 개띠생들. 이분들은 주구 사자와 똑같다. 재물이 없고,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한다 그러면 그 돈은 다 날아가는 썩은 돈이고, 내가 옆에 사람 잘 챙겨야 돼. 이 사람의 건강운도 별로 좋지 못하지만, 내 바로 옆에 사람 건강운이 주구 사자야. 가까운 사람, 가족.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 건강부터 지켜. 뭐 배우자, 뭐 배우자, 형제, 자녀, 형제. 아, 네네. 부터 지켜. 아, 네네. 그러나 딴 쪽으로 바쁘다가 놓치면 그냥 곡성 울리면 돼. 눈물 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지. 나만 먼저가 되면, 1번이 되면 안 되지. 1번이 나아가야 되지만 그 1번이 옆에 사람으로 인한 1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부터 챙겨야 되겠다. 아, 명심하겠습니다. 안 좋아요. 그걸로 인해서 본인도 건강을 잃어. 아. 돈이 중요하지 않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혼자서 바빠지면서 돈 때문에 나는 바빠. 나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옆에 사람 없어져. 난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조금 해서 차라리 돈을 내가 10개를 벌거 조금 줄인다 생각하고 평생에 반려자가 있다 그러면 반려자를 지켜야지 그 돈도 같이 쓰는 거 아니겠나? 그죠? 네. 후전에 돈 벌면 돼. 내년에 안 벌면 무엇이 어때? 소중한지 알아야 될 시기다. 선후. 네, 선후. 그거를 조금 판별을 잘해라, 구별을 잘해라는 얘기지. 네. 다 58년생 개띠들 67이 되시는 거거든요. 58년 개띠들은 역마가 다분하고 앉은 자리에 털고 일어나야 되고 역마로 살아야 되는 팔자들이야. 나이가 드셔도 좀 힘들어. 왜 힘드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남이 날 도와주질 않아. 그러니까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뭐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자만 팔자가 센게 아니야. 남자도 팔자가 세. 그리고 고집도 쎄. 내가 쎄. 다 쎄. 그 대신에 왜 쎄야 되냐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쎄 수밖에 없어. 그잖아. 져버리면 다내 거를 뺏기고 살아야 되니까 쎄야 돼. 그러니까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 쎄면 어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 세상이야. 그렇게 잘 살아오셨고, 네. 내가 그렇게 안 살면 없는데?
그거를 누가 욕할 이유는 없어. 그쵸. 욕하면 안 돼. 근데 그 사람들 그만큼 노력을 했어. 네. 노력 안 하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야. 나는 노력을 하고 고집 부리는 거야. 그러면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지. 네. 나쁘다고만 말하면 안 되지. 맞아요. 응? 그러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는 노년끼리 들어서 쉰 거야. 재물에서 딱 하나는 비치는 건 부동산의 임야라든가 산이라든가 네. 텃밭도 좋아요. 네. 땅, 네. 부동산이야. 네. 문서, 아파트 문서도 좋긴 하겠지만 나는 땅으로 비춰. 네. 그쪽으로 투자를 해놓으셔. 그쪽으로 투자를 해놓고 사놓으셔. 보통 이 나이 때 분들이 응. 아, 난 이제 고향으로 또 기농이나 기향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땅을 사놓으셔도 괜찮고 요새는 지방에 아파트도 잘 올라간다. 네. 뭐 IC 근처나 뭐 그렇지. 이렇게 네, 뭐 있다. 도로가 갑자기 올라온다거나. 있다 지방에. 아. 어딘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들고 오면 알려주시나요, 선생님? 그것도 그 사람 운이야. 아. 그 사람의 운이야. 아. 그 사람이 이거를 먹을 식이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사해서 일러 주셔요. 할아버지들이 먹을 식 그 사람이 그 내 거가 아니다 그러면 안 일러 주겠지. 근데 나는 이렇게 있다. 이분들은 그 58년 개띠분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제 그것도 아셔야 돼. 이제 별걸 다 알아. 자 재건축 재개발 돈 안 돼. 이제는 끝난 세상이야. 썩은 물에 발 담지 말고 새로 시작하는 게 발 담고. 아직도 신도시는 계속 생길 거고 동탄도 신도시 한다며. 화성 신도시는 생겼지만 아직도 아파트는 다 안 졌어. 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그 동탄역 기준. 화성. 네. 됐죠? 거기까지. 감사합니다.